해방왕물 환경 관채사십고 포연행품 제36이로다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문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부상 법신 관리가 안 돼가지고 조금 법문하다가 좀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몸이 이상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한 법품이 이제 화엄경의 39품 가운데 36째 품인 이제 보현행품인데요. 화엄경을 의지해서 수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보현행을 하는 것이 화엄의 가르침입니다. 화엄의 행자는 전부 이제 보현행자인 것이 화엄에서 얘기하는 인격입니다. 화엄을 인격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세 가지 인격으로 설명이 돼요. 하나는 이제 문수보살로 표현이 되고, 하나는 이제 보현보살로 표현이 되고, 하나는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표현이 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 했을 때 가슴에 문수보살을 모시고 나의 온 몸으로 보현보살을 표현하는 것이 화엄의 모습입니다. 화엄행자는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전부 보현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현 행품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열애 출연품이잖아요. 이게 열애 출연은 화엄을 하는 행자가 열애가 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열애 출연품이에요. 이게 열애로서 내가 출연하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 했을 때 보현의 행을 헌 사람이 열애로 출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열애로 출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의 마지막 품인 이세간 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나중에 이제 또 법사 스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말 그대로 이세간이에요. 세간을 벗어났다. 세간을 벗어난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익 세간이다. 세간을 벗어나서 하는 일이 뭐냐? 세상에 이익을 주는 거다. 그거예요. 열애 출연해서 세상에 이익을 줄수 있는 사람들은 보현보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엄에서의 모든 삶의 모습은 보현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화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보현보살이 되려면은 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보현이 되려면은 보현보살은 먼저 만나야 될 보살이 누구냐 그러면은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을 만나서 그 지혜를 제가 아까 좀 수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슴에 문수보살을 모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 인간이 가슴을 뛰어야 사는데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은 문수인 거예요. 문수보살을 만나지 않으면은 내 가슴이 뛰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 가슴이 뛰어요? 그럼 여러분은 문수보살을 만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났어도 만난 줄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화엄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한계예요. 의상 스님의 후손들은 이게 이제 이 보현보살을 어떻게 배웠냐 그러면은 화엄경에 앞에 보현삼매품이 있는데 보현삼매품에서 문수보살을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은 아 보현보살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은 보현신상이 허공이라고 그래요. 보현보살의 모습은 허공과 같다. 그러면 허공과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은 허공이 보여요 안 보여요? 허공을 보는 사람은 눈이 아니에요. 나는 허공을 본다 그러면은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허공이 보이는 사람은 시력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안과에 가보세요. 그 얘기는 보현보살은 인간의 눈으로 봐봤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본다고 그랬어요? 문수보살을 만나야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문수의 눈을 갖지 않으면은 보현의 신상, 육신적 모습은 허공과 같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그 보현보살은 의진이주 진, 참의 세계를 의지해서 머물지 살지 비국토, 이 땅에 의지해서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보현보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현보살은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화엄경 보현삼매품에서 보현의 모습은 허공과 같고 그가 사는 곳은 진을 의지해서 살지 비국토, 이 땅을 의지해서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실컷 얘기해주고 뭐라고 얘기한 거냐 그러면은 네 눈으로는 볼 수 없어 그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현보살은 볼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신라시대 때 의상 밑에서 수행했던 사람들은 바로 질문을 해요. 보현보살은 허공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질문이 나와야 돼요. 바로 허공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보현보살은 허공과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허공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의상 스님이 허공이 뭐라고 설명했을 것 같아요? 짐작에. 한번 여러분 짐작을 해봐, 이게. 맞춰봐, 이게. 시험지가 정답이 어려운 것 같으면 찍으면 돼요. 찍어서 틀리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낸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틀리라고 낸 문제를 맞추는 사람은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그 출제자의 의도와 출제자의 그 모든 생각을 역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 봐서 100점 맞는 사람을 저는 안 좋아합니다. 틀리라고 한 것은 틀려야지. 그래야 출제한 사람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아, 맞아, 이거 틀렸네. 이게 출제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인간은요, 좋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상계에서는 허공이 뭡니까? 그럴 때 의상 스님은 바로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의 몸과 마음이다. 허공이 따로 있고 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허공이 뭡니까?
너 자신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의상 스님이 대답해 주시니까 해답은 나왔잖아요. 내가 허공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대답을 들은 사람이 이제 확 돌아야 돼요. 여러분 돌았어요? 이게 안 돌았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았으면은 여기에 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럼 허공이 나의 몸이면은 허공이 윤회해야 되잖아요. 그죠? 허공이 나면은 나는 맨날 지옥과 극락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지옥에 몇 번 가요? 저는 세 볼 수가 없었어요. 세다가 포기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세 봐도 천국에 가는 숫자보다 지옥에 가는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러면은 허공이 윤회한다 그래요. 여기서 또 돌아야 돼요.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졌죠? 그래야 제가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아니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법문비도 톡톡히 봤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법문값을 하려면은 보통 그렇게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허공이 윤회를 하고 허공이 죽고 사나? 나는 맨날 생각하는 것이 죽고 사는 건데 허공은 언제 죽고 언제 살지?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허공이 내 몸이 허공이라고 한다면은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운데 어떤 보살님들이 저보고 스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사진하고 실물하고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건 내 허물이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인사 스님이 가끔가다 뭔 얘기를 하다가 너는 네 나이를 내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러세요. 내가 네 나이를 듣는 순간 내가 아찔해진다. 근데 저도 제 나이를 생각하면 제가 아찔해져요. 제가 19에 통도사에 와서 지금껏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내 자신이 아찔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허공이 언제 죽고 언제 살까, 나는 언제 죽고 언제 살까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게 중생이 흔히 얘기하는 지혜가 없는 모습이에요. 인간이 어느 기간을 살다가 죽고 또 태어나는 것처럼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의 반대 개념일 뿐이거든요. 이게 무상법신의 모습이에요. 저도 꽃다운 때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법신은 법신인데 무상법신을 갖고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공이 내 몸이라고 일러줘도 허공이 내 몸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허공과 나를 분별하니까. 허공이 내가 허공이 되려면은 허공과 내가 하나 돼야 되니까 내 속에 있는 분별하는 그 생각을, 저건 허공이다, 이건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려고 항생제를 엄청 투여하고 왔어요. 왜 항생제를 투여하고 와야 되느냐? 이 무상법신이 되니까. 이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바이러스란 놈이 버티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내 자신이 허공인 것을 알 수 있느냐, 그 세계에 내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게 이제 불교인들에게 남아있는 숙제예요. 그래서 보통 그걸 이제 내가 허공으로 보이면은 그걸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 몸이 허공처럼 보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깨달음하고 78,000년 거예요. 제가 이제 산중에 오래 살면서 들리는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나만 우리 집만 안 된대. 그래서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내가 화엄 살림 때만 가서 영가 천도를 하고 우리 조상들을 다 올리고 했는데 다른 집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안은 자식 새끼도 취직도 안 되고 딸 가서 나도 시집도 안 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게 어찌 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엄 살림에 대한 원망이 많아요. 무슨 원망? 우리 조상만 화엄 살림에서 나고자 된 것 같다고. 이게 이제 중생의 망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이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저기 영가 위패가 이렇게 했는데 영가가 지금 와 있겠어요? 안 와 있겠어요? 와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와 있는데 왜 안 보여요? 응? 와 있는데 왜 안 보이냐고요? 그럼 영가가 허공이라서요? 거짓말이에요. 그 말을 하지 마세요. 영가 분별하고 영가하고 나의 분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는데 여러분 자식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꿈꾸는 거 마누라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요? 여러분 꿈꾼 거 남편이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싸우지. 그놈 꿈을 아직도 꾸고 있어? 심각해지죠. 그게 화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화엄은 천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화엄은 오늘 내가 대방광불 화엄 이 얘기를 들었으면은 그걸로 더 이상 부족하고 남고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한다는 것이 분별이에요. 제사 지내면 할배가 옵니까? 이게 분별이에요. 할배 오건 안 오건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에 할배가 제사 지내면 오나? 할배가 오면 어찌할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감이 저 염할 때 입혀준 옷 입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싶냐고요. 그럼 할배 때 뭐 할배 19살 모습으로 오세요. 뭐 할배가 여러분 종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오라고 한다고 오게?
그게 온다 간다라고 하는 것이 중생의 끝도 밑도 없는 망상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화엄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아, 오늘도 내가 망상이 깊었구나. 그렇죠? 대방광불 화엄경 하면은 더 이상 부족한 것도 모자라는 것도 넘치는 것도 없는 것이 화엄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화엄에서 맨날 하나가 일체라고 그러죠. 하나가 일체인 것, 그것을 보현보살을 설명할 때 보자를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를 보고 일체를 보는 사람이 그게 바로 넓게 보는 사람이에요. 현, 어지른 사람은 뭐냐? 일체를 보고 하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을 다 보면은 하나로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이 자리에 있을 일이 없죠. 그죠?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도 그렇다는 것은 알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스님들이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어디에서 떨어지고 어디에서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말에 속으면 큰일 나요. 이게요, 제가 지금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절집에 와서 성공적인 부처님을 만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스승을 만나는 거. 스승을 어찌 만날 거예요? 저 스님 딱 보니까 내 스타일이네.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왜? 조금 있으니까 내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승을 만나려면은 내 안목이 바뀌어야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내가 구하는 스승은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스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게 좋게 보이니까요. 좋게 보이는 것은 뭐냐? 자기 욕심에 딱 맞다는 거예요. 우리 스님이 이렇게 뭘 갖다 주잖아요. 이렇게 갖다 주면 뭘 가져가려고 갖고 왔노? 뭘 가져가려고 갖고 왔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져갈 게 없네요. 거짓말 하지 마라. 네가 분명히 가져갈 게 있으니까 나한테 갖고 왔지. 가져갈 게 없는데도 네가 갖고 올 인간이 아니다. 내가 네란 놈을 내가 한두에 살아보냐. 그럼 제가 뭘 가져갈까요? 제 허세를 갖고 가요, 최소한. 나는 인간으로서 명절 때 인사드렸다. 아무 걸 안 가져가도요, 그 허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최소한. 그거 안 하면은 저 인간도 아니라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지가 갖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인사라고 해요. 그걸 인사치레라고 그래요. 명절날 자식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안 와도 괜찮다. 그죠? 속마음은 오면 너무 좋고. 그죠?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바쁘고 힘들고 돈 벌어야 되는데 와오노. 안 와도 된대. 대신에 용돈은 보내래. 그냥. 옆집에 요즘에는 뭐 아파트가 그렇지만은 시골에서 살아보면은요 도시에 나온 자식이 온 집안하고요 안 온 집안하고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무슨 소리가 다르냐? 복 소리가 달라요. 옛날 우리는 촌놈이 내놓으니까 어? 앞뒷집 복 소리 다 들키잖아요. 복 소리가 다르고요. 굴뚝에서 나는 연기 색깔이 달라요. 뭐가 괜찮아요, 괜찮기는. 그러니까 내가 뭔 갖다 드릴 때 아무것도 안 받아가도 나는 내 받을 거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받아가면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손해봤다. 다시는 내가 손해가는지 안 한다. 내가 10만 원 줬으면 할매 10만 원 받고 얼마를 내놔야 돼? 손자들한테 10만 원씩 주면은 그죠? 더블 됐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 것으로 내가 얻을 걸 다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를 주고 일체를 얻었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 어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을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 속에서 일체를 봐야 되고 일체 속에서 하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세계를 어떻게 갈 거냐. 하나예요. 옆에 사람 말 듣지 말고요. 절에 30년 댕겼다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전부 뻥이에요. 뻥. 30년 댕겨서 좋으면 지혀라 그러세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진짜 나쁜 스님이라고 하겠지만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한테는 속아도 스님한테 속지 마라. 스님한테도 속으면 안 되는데 옆에 보살한테 속으면 그 것처럼 재수 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옆에 보살이 내가 댕겨보니까 이렇더라. 그 말 들으면은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럼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뭐 한 소식이라도 했대요? 그거 턱 보면 알아요? 기운이 다르다고 보니까 대오살인 것 같다고 속지 마세요. 기는요 한 시간 단위로 최소한 바뀔 수 있어요. 옆에서 한번 푹 찔러보세요. 그 기운이 그냥 유지되는가. 그런 거에 속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러는 거예요. 절에 와가지고 절하는데 부처님이 웃는다. 망한 거예요. 조금 있어 보면은 표정이 없어졌죠? 왜 그 부처님이 조금 전에는 웃더니 조금 후에는 왜 안 웃을까요? 그건 자기 망상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는 맨날 지 잘났다고 가르치는 인간이잖아요. 그래 속으면 안 돼요. 가르치면서 느끼는 한계가 뭐냐? 아무리 가르쳐도 헛거구나. 왜 헛거냐? 아라고 얘기했는데요. 듣는데 어루 들어요. 와, 희한해요, 인간이요. 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지 듣고 싶은 대로. 그리고
듣고 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 내용을 제 저의까지 들어가 가지고 해석을 해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안 좋거든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상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무상법신을 타고 나서 개근상도 못 받죠. 제가 우등상 받았으면 풍로사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순전히 우리들 스스로가 내 생각과 내 망상에 의해서 나 자신이 속는 줄 모르고 속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참된 스승을 만날 거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걸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는 어디에 다 있느냐? 경에 다 있어요. 경에. 경은 지혜의 보고예요. 그래서 경전을 반야장이라고 그래요. 반야의 창고라고. 근데 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글자부터가 해득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그게 쉬울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안 속고 싶거든 나. 내가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속았다라고 신태한탄하지 말고요. 이게 경이 경을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방법은 따로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경에 다 있어요. 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우리 세상에서 멍때리기 대회 하죠. 멍 때리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멍허대 자지 말 것. 멍허대 졸지 말 것. 그게 멍 때리는 조건이에요. 나는 어떤 양반이 항상 얘기해.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들리는 건 부처님 법문이고 선지식의 법문밖에 안 들리더라고. 내가 참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뭐라고 못하는데 그게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이틀 3일만 잠 안 자면은요 누가 와서 졸았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싸움 나요. 안 졸았는데 졸았다고 한다고. 자기는 분명히 또렷또렷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와가지고 꾸벅 졸았다고 뭐라고 하면은 당신 눈이 잘못됐다고. 왜 내가 안 졸았는데 기분 나쁘게 와가지고 경책하냐고. 이게 전부 자기 망상, 자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망상,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경을 봐라. 경을 보되 뭘 보느냐? 경의 뜻을 봐라. 왜 화엄경에서 수많은 보살 가운데 문수보살을 얘기하고 보현보살을 얘기할까? 그럼 문수는 누구고 보현은 누굴까? 그 답은 어디에 있다? 화엄경에 깔려있다. 이게 똑똑하고 싶거들라? 경을 봐라. 그러면 딸들이, 아들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인품이 좋아졌네. 왜 저렇게 됐지? 여러분 자식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인품, 인격이 향상돼야 자식도 기분 좋은 거고 부모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30년 전에 엄마나 지금의 엄마나 똑같다 그러면은 자식이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는 평생 똑같네 그렇게밖에 얘기 안 해요.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저 좀 들어봤어요. 스님은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고. 내 색깔이다. 내가 죽을 때 되면은 다른 색깔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렵다라고 할 게 아니라 실은 왜 어려우냐라고 했을 때 불교를 나는 공부해 본 적이 없다. 통도사가 위대한 게 뭐냐 그러면은 벌써 퉁쳐서 한 50년 전에 통도사의 어른들은 통도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화엄의 가르침에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해서 이 법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화엄에 눈을 뜰 생각은 안 하고 화엄 살림 와가지고 영가 천도할 생각만 해요. 질문을 수도 없이 들어요. 죄를 몇 번을 지나야 영가 천도가 되냐고. 딱 답은 하나예요. 네 천도 되는 날. 네 천도 되는 날 네 조상도 천도 된다. 네가 천도가 안 되거들라. 네 조상도 천도가 안 된다. 한국 불교의 천도는요. 죽었으니까 오지 말고 극락 가서 알아서 살으셔. 이게 천도가 아니에요. 그 천자가 어떤 천자냐 그러면 방석 천자예요. 추천한다 이렇게 할 때. 그게 천도니까 방석 주어서 보낸다. 그 말이에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선에서는 유식하게 본지 풍광 그래요. 본지 풍광의 세계예요. 화엄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의상 스님의 첫 번째 법성 월륭 무의상 그러죠. 화엄에서는 그걸 법성이라고 표현. 이게 우리는 천도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법성의 세계로 내 스스로가 내 자질을 찾아가는 것이 천도예요. 그러니까 조상 천도를 몇 번 해야 돼요? 평생을 지 천도하는 날까지 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절에 댕기니까 막 백중 때 천도하고 화엄살림 때 천도하고 맨날 천도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저는 제일 싫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천도제 해달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절에 댕기면서 천도에 저한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제일 싫어해요. 천도제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싫어요. 한 방에 해결하려고. 그죠? 한 방에 해결 안 되면 원망이 누구한테 와요? 아, 뭐 서추감 스님 별 볼 일 없네. 내가 왜 그 도박을 해요? 저는 그런 도박 안 해요. 그리고 불교는 그런 도박하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천도를 하고 싶어? 그럼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본인이 우리 조상이 천도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가 알아요. 누가 안 일러줘도요. 안 해봤죠? 해봤죠? 기도해보니까 기도가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는 기도해주신 스님이 얘기 안 해줘도 다 알죠? 천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뭐, 기도 뭐, 숙제 내주대요. 와, 성불 받았어요. 아, 기가 차요. 받을 성불이 있으면 얼마 주면 받아요?
그런 말에 제발 부산 보살님들 속지 마세요. 성불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가격표 얼마 있는지 봐시오. 제가 태어나기를 충청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조금 방언을 써도 이해하십시오. 경상도에 40년을 살아도 이게 안 빨 버릇이 안 바뀌어져가지고 충청도에는 20년도 안 살았는데 이놈이 안 바뀌어요. 중생의 업이 이런 거예요. 그 업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됐어? 이제 12분 남았네. 12분에 끝내야 되니까. 어차피 시간 채워서 하나 안 채워서 하나 화음 입장에서 보면 하나가 일체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제가 대방광골 화음경 보현 행품 했으면은 뒤 안에도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옛날 어른들이 다 그랬어요. 저도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그래서 이 보현 행품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보현 행품에서 첫 번째 이 화음 보현 행품에서는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보현행을 닦는 사람은 어떤 보살에도 지내심, 화내는 마음을 내지 마라. 화내는 마음을 내면은 백만 가지 장애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럼 앞에 하나가 빠졌죠. 우리가 앞에 하나가 뭐가 빠졌나 하면 탐이 하나가 빠졌잖아요. 탐진치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현 행품에 오면은 굉장히 인간이 괜찮아진 거예요. 최소한 뭐는 빠져나갔어. 탐자는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럼 탐자가 안 떨어져 나갔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심도 안 생기고. 그죠? 지금 이 보현 행품 올라오면은 십지에 뭐 열의 수량품이 뭐 아승지품이 다 지나가지고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 동안에 최소한 탐심은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야를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으니까 어리석음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 울컥울컥 나오는 자기 자신의 분노심이에요. 참 내가 엊그제 들은 법문이야. 영감이 바람났는데 병나는 건 왜 할매냐고. 바람난 건 영감인데 왜 병나는 건 할매냐. 이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그게 중생병이에요. 왜 그 말이 뭐냐 그러면은 그 병은 자기 분노심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없어요. 원래 얘기한 대로 하면은 아플라면 어떻게 누가 아파야 돼? 바람난 영감이 신장님한테 칼을 맞아서 뭐가 부러져도 부러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최소한 마음에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영감은 멀쩡하고 그냥 더 폼내고 댕기고 내 속은 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화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육군과 육경 때문에 내가 병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내 수행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볼 때 보고 싶거들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BTN?
뭐야 이게 다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를 휩쓸지 않아요? 우리나라 가운데 옛날에 기가 막히게 게 나가수, 그죠? 요즘에 그래도 끝없이 가는 뭐이더라? 봉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듣고 괜히 눈물이 나거들라, 그죠? 의학새 슬피우는 소리만 나도 가슴이 썰렁해지거들라. 아, 내가 수행이 멀었구나. 여러분 금강경만 봐도 수다원 사담 할 때 불입 색성향 미축법이에요. 색성향 미축법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는 색성향 미축법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게 깨달음과 수행의 첫 단계예요. 이제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면 나는 수행하고는 도하고는 10만 8천이다. 내가 누가 욕하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확 나빠졌다. 그러면은 뭐 해라? 수행하고는 10만 8천이다. 그래서 왜 맨날 금강경을 보고 나서도, 그죠? 수지 독송 하는 사람은 야기는, 그죠? 시인이 경천에도 지금 이 사람이 나를 가볍게 우습게 봐도, 그러면 그 가볍게 보고 우습게 보는 것 때문에 뭐가 됐어? 선세 제어, 주기 소멸. 그리고 바로 얻는 게 뭐예요? 당득? 아니요, 따라 삼맥삼불이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많이 봐줘야 내가 부수입으로 뭘 얻어요? 아니요, 따라 삼맥삼불이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만나거들랑 뭐라고 해야 돼요? 욕 좀 해주세요. 욕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절에 댕기면서 누가 나를 뭐라고 했다고 화내? 그 사람은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하고 거리가 뭐, 얼마만큼 된다? 10만 8천이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내가 경의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경을 수도 없이 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삼재팔란 안 만나려고, 그죠? 금강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늘 땅 팔랑팔랑 이 경이 훨씬 더, 경도 그러니 그런 경은 구체적으로 경 제목을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늘 땅 팔랑팔랑. 보산 보살님들이요, 금강경 읽으면 안 된대요, 사업하는 사람들. 왜? 공을 얘기하는 것은 사업이 공이 된다고. 아, 나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 백만 가지 장애 가운데에 화엄경이 보현행품에서 100가지 장애를 말씀하셨어요. 100가지 장애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의 세계에는 밑도 끝도 없는 전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엄에 오면은 교리가 상당히 충돌을 해요. 화엄은 불교 가운데서도 교리적 해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화엄에 오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불교가 중도를 얘기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중도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은 이 이변이라고 그래요. 이변, 유무, 그죠? 생사. 이 두 가지 세계를 이 벗어난 것이 중도다 그래요. 화엄은 그렇게 가르치면은 화엄이 아니에요. 화엄에서는 특히 우리 의상 스님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융이변이에요. 이 두 가지 세계를 내가 다 녹여내는 거예요. 이거 싫고
저거 싫고가 아니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은 거예요. 그걸 화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무의 자제라고 그래요. 어떠한 이변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무의 자제예요. 그러니까 영가가 있다 없다, 내가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변이에요. 그죠? 죽는다 산다, 잘 된다 못 된다, 그거 전부 이변이란 말이에요. 그럼 죽고 살고 빼놓고 뭐가 있어요? 그죠? 죽고 사는 게 이변인데 이 두 변을 벗어난다 그러면 우취할 거냐고요. 죽고 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엄에서는 죽고 사는 것 속에 걸리지 않고 자제한 것이 화엄이지, 죽으면 싫으니까 나 안 죽고 살고 버텨볼래? 버텨줘요? 이 쌩쌩한 저도 안 버텨지는데. 저는 화엄살림 때마다 생각나는 보살님들이 있어요. 옛날 학인 때, 아이고 신님 아직도 있네 하면서 10,000원짜리 꺼내주던 보살님들. 내 얼굴도 기억 안 나지만은 제일 고마운 보살님들이에요. 이 괘씸해서 이렇게 꺼내주고, 아우 내 신님 이거 뺏기 없어 이거 주던 그 노보살님들이, 저는 화엄살림 때마다 저의 어린 시절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도 저기 젊은 학인 스님이 꺼들랑 이렇게 꺼내서 좀 주세요. 이게. 줄 거요? 경사났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엄 보현 행품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보현 행품에서 제일 얘기하는 것이 보현보살 십대원이잖아요. 보현보살 십대원은 우리 80화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40화엄이라고 하는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보현행자는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이냐. 첫 번째가 이제 그게 예경제불이잖아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겠다. 그래서 저 어릴 때는 아침마다 도량에서 댕기다가 신님 10,000원짜리 바꿔줘 하는 보살님들이 있었어요. 법당이 몇 개니까 세봤어요? 10,000원짜리 가지고 모지라요. 바꿔도 할매가 뭔 돈이 있어요? 정각마다 당기면서 불전은 놔야 되겠고 10,000원짜리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렇죠? 며느리가 생활비로 얼마 주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놓고는 싶은데 10,000원짜리는 못 놓으니까, 응? 그땐 저희들한테 1,000원짜리로 바꿔달라고. 응? 신념 이거 바꿔줘요. 그런 소박한 마음이 그게 보현행자의 마음이에요. 12법당 한 부처님도 내가 지나칠 수가 없어서. 또 그 부처님한테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꿔서 가는 그 마음. 그게 보현행자의 첫 번째 마음. 예경 제불원, 그죠? 그 중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하나만 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려고 준비한 것은 15장인데 뭔 얘기를 할지 몰라서. 예경 제불원 칭찬 여래원 그 말인데 그거 다 할 수는 없고, 이 40화엄에 제가 보다 보니까 이 개송이 너무 멋있어서 오늘은 제가
개송을 한글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지 광대 여호공, 부처님의 지혜는 광대 넓고 큰 것이 얼만큼 되느냐, 그러니까 여호공, 허공과 같다. 그래서 보변일체 중생심,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허공과 같이 광대한 지혜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대로 우리의 중생심 안에 꽉 퍼져 있다. 이게 내 마음을 보고 뭘 봐야 돼? 보현보살의 마음을 봐야 돼. 내 마음을 보고 보현보살의 지혜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은, 내 스님 나는 맨날 생각나는 게 영감 욕하는 것밖에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욕의 99%를 저희 모친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할 때 욕하기 시작하면 학인 스님들이 오늘 스님 그만하지요. 그 욕도 먹고 살은 그 학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송이 뭐냐, 요새망상 개비유 요안다. 세상의 망상을, 세상의 모든 망상이 다 비유, 있지 않다는 걸 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고민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화엄 행자는 망상과 싸우는 행자들이 아니에요. 망상이 뭔 줄 아는 사람? 있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게 화엄 행자예요. 중생의 마음속에 지혜가 꽉 차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망상은 그냥 조금 있으면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화엄불교의 삼매는 집중삼매가 아니에요. 이게 일반 불교와 대승불교, 화엄불교가 다른 거예요. 절대 어디에 집중하려고 하지 마세요. 집중하려고 하면 하려고 하는 만큼 안 돼요. 해봤지 않아요? 관세음보살 하는데 부뚜막보살이 불뚝불뚝 나오지 않아요? 절대 집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 다 옛날에 이미 천년 전에 폐기된 거예요. 한국 불교는 신라시대 때 이미 다 폐기 처리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불교 신자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 폐기 처분된 놈들이 궁시름시 살아나온다니까. 환장할 일이야, 정말로. 환장에 대한 것은 편집하는 사람이 알아서 헐끼고. 하고 보니까 이상해져가지고. 불기 종종 이 분별.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지 불기 일으키지 않는다. 뭘? 종종의 이 분별. 가지가지의 다른 분별을 나는 일으키지 않는다. 뭘 알기 때문에? 망상은 조금 있으면 사라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아니까. 뭘 통해서 알았어? 화엄경을 통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뭐 해라? 화엄경을 보면 된다. 봐도 모르겠대요. 그죠? 계속 보면 돼요. 저도 한 번에 봤겠어요? 그죠? 네. 쉽게 얻으려고 그러면은 전부 다 뭐다? 아니요, 불량품이다. 불량품인 줄만 알면 돼요. 홈쇼핑에 눌렀다 그러면 뭐야? 만족도?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떨어지죠? 그것만 알면 돼요. 불지 광대요, 허공이요. 보변일체 중생심이니 요새망상 개비우아이면 불기종종 이분별이로다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